네, 그리고 삼성 C513 이제 메인보드고요. 이게 뭐 정착기나 이미지 드럼 등 교체하고 나면은 리셋을 해야 되는데, 이 프린터만 되는 기능 제품은 리셋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드를 교체해야 됩니다. 그리고 교체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케이블 위치를, 이거를 위치별로 다 사진을 찍어두세요. 나중에 그대로 꼽으면 되니까. 제거부터 하겠습니다. 맨 위부터. 살살 빼주면 돼요. 이렇게. 하단 게 밑으로. 이거는 검정 부분이 위로. 빼줍니다. 또 잡고 빼주고. 빼주고. 순서가 긴게맨 끝쪽이에요. 빼줍니다. 여기까지 하면은, 네, 케이블은 꽂혀져 있는 케이블은 다 분리가 됐습니다. 이제 나사 풀러가지고 보드 빼볼게요. 이쪽 나사만 좀 달라요. 좀 길어요, 이쪽이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. 이쪽 위치, 이쪽이 좀긴 겁니다. 구별을 해야 됩니다. 보드를 살짝 돌려서 빼주면은 분리가 됩니다. 보드. 교체는 뭐 그대로 다시 교체하면 돼요. 차이 나는 나사 먼저 꼽을게요. 나머지 나사도 같은 자리에 끼워줍니다. 그리고 뭐 기억해뒀거나 뭐 사진에 남겨놓은 대로 그대로 꽂아주면 돼요. 이제 안쪽부터 끼워줍니다. 끼워줄 때 보고 필름 부분 손상 안 되게 잘 끼워주세요.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케이블까지 끼워주고 완료가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재조립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